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정영문 작가의 단편 더없이 어렴풋한 일요일입니다. 상사하고 홀로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인 아들뿐 아니라 주변의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고립된 인간관계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일요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연인을 만나 데이트를 하며 황혼을 맞습니다. 두 노인은 살림을 합칠까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지만 그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가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마치 체인이 벗겨진 자전거가 그돌듯 노인의 언행은 허물거리며 삶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더없이 어렴풋한 일요일 지연이 정영문 요란한 삼형종 소리에 그가 눈을 뜬다. 그는 잠시 멍이 있다가 눈을 끔뻑거리며 시선을 들어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본다. 또다시 주일이 되었군. 반갑지 않은, 반가울 수 없는 날이. 그가 중얼거린다. 그는 조금 후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일요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인지 끝나는 날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아무리 해도.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그는 마당으로 나가 한쪽 구석에 있는 허름한 탁상 안을 들여다본다. 지저분한 탁상 속에는 살이 쪄 통통해 보이는 암탉 한 마리가 배를 깔고 엎드려 있다. 그는 암탉을 옆으로 가게 하지만 암탉은 꼼짝도 않는다. 그는 꼼짝 안고 있는 암탉을 억지로 옆으로 밀친 다음 그 아래에 있던 달걀을 꺼낸다. 아직 따뜻하군. 그가 중얼거린다. 그리고 고맙게도 오늘은 알을 두 개씩이나 낳았군. 암탉을 향해 그가 말한다. 생긴 건 뭐 같아도 알은 잘 낳는단 말이야. 알을 잘 낳는 것과 생긴 것은 관계가 없다는 듯 그는 닭의 머리를 쓰다듬지만 닭은 그것이 싫은 듯 피한다. 달걀을 낳았으니 모이를 줘야지. 그리고 오늘은 두 개씩이나 낳았으니 모이도 그만큼 더 줘야지. 그는 닭상 옆에 있는 모이통에서 모이를 한 줌 집어 닭상 속에 넣어준다.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그는 부엌으로 가서 투명한 유리냄비에 물을 부은 다음 달걀을 넣고 삶기 시작한다. 달걀이 삶아지는 동안 그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온다. 다시 부엌으로 온 그는 의자에 앉아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냄비를 골똘히 바라본다. 저 냄비는 꼭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지만 깨지는 일은 없단 말이야. 그가 중얼거린다. 계속해서 그는 냄비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잠시 후 그는 냄비에서 달걀을 건져내 식힌 다음 그것을 그의 머리에 두드려 금이 가게 한 다음 정성스럽게 까기 시작한다. 하지만 달걀은 껍질이 고스란히 까지지 않는다. 그가 껍질을 벗길수록 껍질과 함께 흰자위가 떨어져 나온다. 아 참, 달걀을 삶은 후 찬물에 담가두는 것을 깜빡했군. 그가 중얼거린다. 마치 쥐가 파먹은 것 같아. 그는 껍질에 달라붙은 흰자위를 떼내 소금에 찍어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노른자위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는 반숙이 되어 아직 물컹한 노른자위를 입안에 털어넣는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달걀을 반드시 반숙을 해서만 먹는단 말이야. 전혀 익지도 완전히 익지도 않은 설익은 것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어쩌면 그렇게 된 것이
마누라가 죽은 후부터인 것 같다. 마누라가 죽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그녀가 죽은 후로 여러 점에서 내 식성이 바뀐 건 사실이야. 단순해졌지. 내 손으로 직접 해먹어야 했으니까. 그리고 덜 까다로워졌지. 나 자신한테 까탈을 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달걀을 먹은 그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연 후 몇 벌 되지 않는 양복들을 하나하나 만져본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이 계절에 입기에 적당한 게 없군. 그가 중얼 그린다. 계절에 뒤늦거나 앞선 양복밖에는 없어. 그는 그중 가장 두꺼운 양복 한 벌을 꺼내 입는데 넥타이는 매지 않는다. 옷을 얇게 입고 나갔다가 추위에 떠는 것보다는 약간 두껍게 입고 나갔다가 더워지기라도 하면 그것을 벗는 게 낫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잘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남은 달걀 하나와 종이에 싼 소금을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집 밖으로 나온다. 그는 마당에 눕혀져 있는 자전거를 일으켜 집 밖으로 밀고 나온다. 집 앞 골목길에서 자전거에 올라탄 그가 페달을 밟지만 페달은 허파퀴를 돌 뿐이다. 그는 허파퀴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다. 아무리 해도 뭔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씻을 수가 없군. 그가 투덜댄다. 결국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체인을 살펴본다. 체인이 벗겨져 있군. 고쳐놓는다는 것을 깜빡 잊었네. 그가 중얼 그린다. 그런데 허파퀴를 돌 걸 왜 그렇게 열심히 돈 거야? 그는 자전거를 한번 걷어찬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자전거를 집 안에 들여놓고 집을 나선다. 그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몸을 꼿꼿하게 세운 채로 곧장 앞만 보고 걷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 눈길이 가지 않게 할 수가 있다고 그는 중얼거린다. 이따금 그는 누군가로부터 인사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까딱하지만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없다. 교회는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곧 그는 교회에 도착한다. 하지만 교회 입구에 이른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대로 서 있는다. 그는 시계를 본다. 나대로는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도 늦었군. 그가 중얼거린다. 하지만 많이 늦지는 않았어. 평소에 비해서도. 그는 잠시 교회 안에서 새어나오는 찬송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마치 그 소리 때문이기라도 한 듯 그는 손가락으로 귀를 후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는다. 그는 그가 입고 나온 계절에 어울리지 않은 두꺼운 옷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좀 더 얇은 옷으로 입고 나올 걸 그랬나? 그가 중얼거린다. 잠시 후 그는 교회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간다. 규모가 작은 교회 안에는 그 작은 규모에 비해서도 신도들의 숫자가 적어 보인다. 아직 젊어 보이는 목사는 설교를 하다 말고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흘낏 그를 쳐다보며 아는 척을 한다. 그는 그것을 무시한다. 교회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다가 말고 앞쪽으로 고개를 다시 돌린다. 그는 뒤쪽에 있는 길다란 의자에 가앉는다. 그는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훑어본다. 뒤통수들밖에는 보이지 않는군. 그가 중얼거린다. 그런데 뒤통수만 보아도 그게 누구의 뒤통수인지 알 수 있는 뒤통수들 뿐이야. 그게 누구의 뒤통수인지 알 수 없는 뒤통수라곤 없군.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이 나로서는 차라리 얼굴을 마주하기보다는 이렇게 뒤통수에나 대고 얘기하는 게 나은 사람들이지.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은 항상 서늘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꼭 바깥에 비해 어두워서만은 아닌 다른 어떤 이유에서인 것 같아. 그가 중얼거린다. 오싹한 느낌이 더해진 것 같은 서늘한 느낌이야. 어쨌든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오길 잘했군. 잠시 후 그는 누군가를 찾는 듯 고개를 두리번거린다.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퍼머를 한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를 바라본다. 저 앞에 있군. 내가 올 줄 알고 와 있군. 그가 중얼거린다. 저 여자가 오늘따라 머리를 위쪽으로 틀어 올렸군. 젊은 여자들처럼.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약간은 어색해 보여. 이따가 예배가 끝난 후 얘기해 줘야겠어. 그리고 같이 산책이나 하자고 해야지. 그러면 그녀는 좋다고 하겠지. 싫다고는 말 못하겠지. 그 사이 목사는 성경 속의 욥에 관해서 그의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는 잠시 목사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귀담아 들어도 좋을 이야기나 아니면 감명을 받아도 좋을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는군. 그가 중얼거린다. 언제 들어도 좋은 얘기라곤 할 수 없는, 언제 들어도 그게 그거인 얘기뿐이야. 목사는 욥기를 인용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다. 잠시 그는 생각에 잠긴다. 나한테 회개할 만한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 그가 중얼거린다. 이럴 거면 작은 죄라도 저질러 둘 걸. 죄질이 나쁘지 않은 죄로 말이야. 아니, 어쩌면 죄질이 큰 만큼 회개를 하는 기쁨과 보람이 클 수도 있겠지.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왼손 손등에 앉는다. 그는 손을 휘저 그것을 쫓는다. 하지만 잠시 공중으로 날아오른 파리는 이번에는 그의 오른손 손등에 내려앉는다. 그는 다시 오른손을 휘저 그것을 쫓는다. 그러자 이번에는 파리가 그의 이마에 앉는다. 그는 다시 이마를 흔든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파리는 잠시 모습을 감추었다가 조금 후 다시 나타나 계속해서 그의 주위를 맴돈다. 그는 파리가 그의 몸에 앉지 못하게 하려는 듯 몸을 비스듬히 한다. 하지만 파리는 계속해서 그의 주위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마치 나한테 각별히 애착이 간다는 듯이 말이야. 그가 큰 소리로 중얼거린다.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본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앞쪽을 쳐다본다. 조금 후 목사의 설교가 끝나고 몇 명 되지 않은 성가대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한다. 내 주를 가까이. 그는 한 소절을 따라한다. 하지만 그는 박자를 맞추지 못한다. 그는 노래를 따라하기를 그만둔다. 반주가 시원치 않아. 그가 중얼거린다.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야. 가까이 하려 하면 할수록 멀어질 뿐이야. 그건 주께서도 마찬가지겠지. 나를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성가대의 합창이 끝난 후 목사의 선창에 따라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그는 입을 우물거리긴 하지만 따라하지는 않는다. 기도를 하면 뭘 해? 그가 중얼거린다. 지금껏 열심히 기도를 했건만 기도한 대로 되어진 건 하나도 없는데, 기도에 힘입은 바가 한 번도 없었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거꾸로 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내가 하는 기도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런 기도는 해도 소용이 없어. 모든 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는 안 되니까 말이야. 그는 잠시 중얼거리기를 멈춘다. 어쩌다가 보니까 마음에도 없던 기도를 하게 되었군. 기도가 끝나고 아이 하나가 나와 모금을 시작한다. 조금 후 아이가 그의 앞에 오자 그는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호주머니를 뒤적이는 신용을 하다가 빈 손을 꺼내 모금함 깊숙이 넣었다가 뺀다. 아이는 잠시 못 믿겠다는 듯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앞쪽으로 걸어간다. 나한테 있는 걸 다 주었으니까 이만하면 된 거지? 그가 중얼거린다. 모금이 끝난 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교회를 나와 교회 앞 앞쪽 구석의 뜰이 있는 곳으로 간다. 교회 입구에서는 목사가 그의 아내와 함께 교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돌려 뜰에 심어진 모과나무를 쳐다본다. 올해는 모과나무에 모과락은 열리지 않았군. 그가 중얼거린다. 아니면 언젠가 열렸던 모과가 다 떨어진 후인가? 하지만 올해 들어 내 기억으로는 이 모과나무가 모과 열매를 맺은 기억은 없어. 저렇게 모과락은 맺지 못하는 모과나무를 모과나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 조금 있자 교인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 교인들과 얘기를 나누던 목사가 그가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 목사는 살이 찌고 배가 불룩 나와 있다. 그는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는 대신 그의 배를 못마땅한 듯 쳐다본다. 하지만 목사는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던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게 못내 아쉬운다 서성이다. 이제 떠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는 인사를 일일이 받느라고 정신이 없다. 내 자식이 목사라니 내가 목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그가 중얼거린다. 그리고 목사가 저렇게 배가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목사라고 해서 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목사라면 눈에 띄게 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그와 목사 부부만이 남게 된다. 그간 별거 없었어요? 목사가 묻는다. 별거야 많았지만 너한테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해주고 싶지는 않구나. 일일이 다 기억도 나지 않지만 말이야. 그가 말한다. 오늘은 안 오시는 건 아닌가 했어요. 목사가 말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었다. 그가 말한다. 같이 제 집에 가서 식사나 하시죠? 목사가 말한다. 내 집에 가서 식사나 하자고? 그가 말한다. 식사라도 같이 하잔 말이지. 그의 말에 무안해진 목사는 이내 대꾸를 하지 못한다. 그때 그녀가 다가온다. 그동안 별일 없었어? 그녀가 말한다. 예상 밖의 나쁜 일은 없었지. 그가 말한다. 나쁜 일만을 예상했는데도 예상한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도 없었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 될걸. 그렇게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얘기해야겠어? 그녀가 말한다. 그건 그렇고 시간 있으면 산책이나 같이 하지.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산책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가 말한다. 우선은 점심이나 먹고 얘가 모처럼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이 사람도 같이 가도 되겠나? 그가 아들을 향해 말한다. 그럼요. 아들이 말한다. 두 분이 같이 오시면 더 좋죠.
그들은 함께 교회 뒤쪽에 있는 교회에 딸린 그의 아들 집으로 향한다. 오늘 점심은 뭐냐? 그가 말한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만두를 빚어놓았어요. 며느리가 말한다. 내가 언제 만두를 좋아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만두 말고 다른 먹을 게 없을 때면 만두를 먹긴 하지만 좋아해서 먹는 건 아니야. 만두 말고도 다른 먹을 게 있을 때면 나는 만두는 손도 대지 않는다. 며느리는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인다. 그들은 곧 집에 도착한다. 조금 있자 며느리가 점심 식사를 내온다. 목사는 식사 전 기도를 준비한다. 또 기도냐? 기도를 한 게 얼마나 됐다고. 주께서도 기도를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아하지 않으실걸?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기도를 일일이 들을 수자면 얼마나 귀찮으시겠냐. 목사는 그의 말은 못 들은 척 주기도 문을 외기 시작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조금 줄여서 할 수는 없겠냐? 그가 말한다. 그의 말에 기도가 끊긴 목사는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무 길어. 그냥 마지막 구절만 해. 그가 다시 말한다. 이러다가 만두가 다 부러터지겠군. 목사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끝을 낸다. 길기도 하군. 그가 말한다. 한마디면 족할 것을. 오늘따라 먹을 게 만두밖에는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자 한다고 하면 될걸. 그들은 식사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만두는 속을 뭘로 채운 거냐? 만두 한 점을 집어든 그가 며느리에게 말한다. 각종 야채와 고기로요. 며느리가 말한다. 그는 한 입을 베어문다. 그런데 별로 속이 채워진 것 같지 않구나. 속이 텅 빈 것 같아. 그가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잘 먹는다. 결국 한 그릇을 비운 그는 며느리가 더 갖다 준 만두까지 다 먹어 치운다. 더 드릴까요? 며느리가 말한다. 나를 돼지로 아느냐?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만두를 이렇게 배불리 먹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끓임직하군. 그가 중얼거린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집을 나선다. 하나님께 살이 빠지게 해달라는 기도라도 해보지 그래? 그를 배웅하는 목사를 그의 아랫배를 쳐다보며 그가 말한다. 그건 기도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걸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말한다. 너희 하나님도 너희 불어나는 체중은 어떻게 하시지는 못하는 모양이지? 그가 말한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목사가 말한다. 그렇겠지? 신경 쓸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 목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의 아버지를 쳐다본다. 어쨌든 내가 살을 빼는 일은 너와 너의 하나님 아버지끼리 잘 알아서 하거라. 그가 말한다. 그럼 이 아버지는 그만 가보겠다. 그의 아들 부부는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게 쳐다보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 읍내를 벗어난 두 사람은 이제 시내가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선다. 오늘따라 하늘이 무척이나 푸르군. 그가 말한다. 파랗게 질려 있는 것 같아. 너무도 푸른 나머지 푸르딩딩한 느낌마저 주는군. 꼭 뭔가에 얻어맞아 푸른 멍이 든 것처럼. 보기 좋은데 뭘. 그녀가 말한다. 그리고 아까 아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 건 없었잖아. 괜히 옆에 있는 나까지 민망했어. 심하게 군 것도 아닌데 뭘. 나로서는 심했는지 모르지만
걔한테는 심할 것도 없었어.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늘상 그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사람하고는 그녀가 말한다. 그런데 그놈은 친아버지보다는 의붓아버지가 더 가까운 사이란 말이야. 그가 말한다. 나 또한 그 편이 더 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은 왜 자전거는 안 끌고 왔어? 그녀가 말한다. 그냥 쉬게 해줬어. 고장이 나서이기도 하지만 잠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걷는다. 나의 대가 이어졌다는 생각을 하면 억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진작에 씨를 말렸어야 하는 건데 그가 불쑥 말한다. 자식이 있는 게 다행인 줄 알아. 그녀가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 그가 말한다. 그런데 장사는 좀 어때? 요즘은 거의 가게에 안 나가. 그녀가 말한다. 딸년이 다 알아서 해. 장난감은 좀 팔려? 그가 말한다. 그런대로. 그녀가 말한다. 당신이 가게 할 때가 좋았는데 그곳에 놀러가는 건 좋았어. 그가 말한다. 인형과 장난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꼭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한테 뭘 하나 갖다 달라니까 왜 안 갖다 주는 거야? 인형은 좀 뭐하니까 총이라도. 그걸로 뭐하게? 그녀가 말한다.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그가 말한다. 심심할 때면 그것을 꺼내 내 관자놀이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놀이도 할 수도 있지. 나이에 어울리게 처신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녀가 말한다. 나이에 맞지 않게 처신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야. 그가 말한다. 조금 후 그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레방앗간을 지나 뚝길로 접어든다. 그들이 조금 더 가자 뚝길 한가운데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은 채로 염소 한 마리가 말뚝에 매여진 채 풀을 뜯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춘 후 염소를 바라본다. 염소는 풀을 뜯다가 말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둑 아래로 내려간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아닌데 나를 피하는군. 염소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말뚝을 뽑아 줄을 당기지만 염소가 그대로 버티자 조금 전 그것이 박혀있던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다시 말뚝을 박는다. 괜히 염소 괴롭힐 생각하지 마. 그녀가 말한다. 저것은 염소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움을 겪고 있을 거야. 하긴 그렇기도 하겠지. 그렇다고 나보다 더 하지는 않겠지. 그가 말한다. 그들은 염소를 뒤로 하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그런데 염소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가축도 없는 것 같아. 그가 말한다. 염소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잘 지내지? 그건 아마 염소 자신으로서도 자신이 어디에 갖다 놓아졌는지 몰라서일 거야. 그리고 그거 알아?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섬과는 떨어진 작은 무인도에 염소를 갖다 놓고 방목하는 거. 몰랐어. 그녀가 말한다. 언제 그런 걸 보았어? 염소들은 절벽 위에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풀을 뜯지. 그가 말한다.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외롭고도 애처로운 모습으로 말이야. 염소 자신은 그런 생각을 안겠지만 그러다가 주인이 그것을 데리러 오면 가기 싫은 듯이 주인을 따라가는 것은 싫다는 듯이 혼자 있는 게 좋다는 듯이 뻗대는 거야. 그런 것까지 안단 말이야? 그녀가 말한다.
나로서는 그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군. 잠시 후 그들은 시냇가의 두기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시내에는 물이 얕은 곳에서 안악들이 고등을 줍고 있다. 잠시 그는 안악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내 마누라가 고등국 하나는 잘 끓였는데, 그가 말한다. 고등을 줍고 있는 안악들을 보자 마누라 생각이 나는 모양이지? 그녀가 말한다. 그녀가 죽은 후로 더 이상 맛있는 고등국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 그가 말한다. 마누라를 잃어 그 이상으로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듯이 말하는군. 그녀가 말한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나는 그녀가 끓이는 것처럼은 못 끓여. 그가 말한다. 같은 재료를 갖고 하는데도 같은 맛이 나지를 않아. 그래, 당신 마누라 고등국 하나는 잘 끓였지? 그녀가 말한다. 이제 더 이상 맛있는 고등국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죽은 마누라 생각이 생생하게 나는군.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잘한 건 또 있지? 호박죽도 잘 끓였지? 덕분에 몸에도 좋은 호박죽을 실컷 얻어먹을 수 있었지. 어쩌면 당신이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건 그녀가 끓여준 고등국과 호박죽 먹은 덕분인지도 몰라. 그녀가 말한다. 그래. 그리고 한 번은 어느 식당에서 보기 좋으라고 진열해놓은 호박 하나를 훔쳐온 적도 있었지. 그가 말한다. 그녀의 외투 속에 넣어서 나왔어. 내가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배가 불룩한 게 마치 애를 뵌 것 같아 보였지. 식당 주인 여자가 약간은 이상하다는 듯이 조금 전에 보았을 때는 그렇게 배가 부른 여자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듯이 그래서 자신이 뭘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듯이 애가 몇 개월이나 된 거죠? 하고 묻자 그녀는 만삭이에요 하고 말했지. 사실은 임신 두 달째였는데 말이야.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먼저 죽게 되면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말한다.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 그녀가 말한다.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아. 마치 당신이라는 여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당신은 어때?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나에 대한 무슨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 당신이 끌고 다니던 자전거가 생각이 날 것 같아. 당신이 어딜 가든 함께한. 그녀가 말한다. 내 생각은 안 나고 내 자전거 생각만 날 거란 말이지. 그 자전거 생각을 하면 당신 생각도 조금은 나겠지. 그 자전거는 당신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언젠가 준 원피스 생각도 날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라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들면 한번 입어보기도 하겠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벗겠지? 나한테는 안 맞으니까. 그건 당신 마누라한테나 맞는 지수였어. 혹시 당신 마누라가 입던 걸 아니면 그녀가 사긴 했지만 입지는 않던 걸 나한테 준 건 아니겠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그녀가 말한다. 어떻게든 남의 성의를 모르고자 하는군. 그가 말한다. 그들 주위로 잠자리 떼가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는 잠시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넋을 잃고 쳐다본다. 그녀 또한 잠자리 떼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잠자리들은 왜 항상 저렇게 우왕좌왕하듯이 날아다니는 거지? 정신들이 없는 것처럼 말이야. 그녀가 말한다.
저렇게 정신없이 날아다니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지기도 하겠지. 그가 말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거겠지. 잠시 어디 내려앉아 정신을 차린 다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신이 든 게 별로여서 정신을 차리고 싶지 않아서 다시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걸 거야. 정신이 없을 때만 자신이 자신으로 여겨지는 거야. 당신 얘기가 더 정신이 없군. 그녀가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군. 그가 말한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달걀을 꺼낸다. 궁상맞기는. 그녀가 말한다. 당신 줄이고 가져온 거야. 그가 말한다. 나도 줄 거면 하나를 더 가져왔어야지. 나눠 먹지 뭐.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아침에 먹어버리고 말았어. 오늘은 달기 알을 두 개를 낳았거든. 보통 때도 두 개씩 낳으면 좋으련만 보통 때는 하나씩만 낳다가 어쩌다가 두 개를 낳아. 그래도 하루에 하나라도 낳는 게 어디야? 하루에 하나도 안 낳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달기 당신이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하나라도 낳는 게 기특하기도 한걸. 그래도 모이는 제때 주는 모양이지. 내 끼니는 제때 못 챙겨 먹어도 당 모이는 제때 주지. 그가 말한다. 달그로스는 주인 잘 만난 거지. 그리고 당 모이를 주다 보면 나 또한 식사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식사를 하게 되지. 그럼 그 모든 게 닭 덕분인 줄 알아. 그녀가 말한다. 결국 그렇게 해서 끼니를 다 챙겨 먹는 모양이지? 꼭 그렇지는 않아. 종종 입맛이라고는 없어. 아무것도 먹지 않기도 하니까.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 내 끼니 생각은 못하면서도 닭 끼니 생각은 어김없이 한다는 게 마치 내 배보다는 닭의 배를 통해 허기를 느끼는 것처럼 신기하기도 하군. 그녀가 말한다. 그 사이 그는 달걀을 손에 꼭 쥐고 있다. 그런데 안 까고 뭐하고 있어? 그녀가 말한다. 손에 달걀 쥐고 있다는 것을 깜빡했군. 그는 달걀을 그녀에게 건네준다. 당신이 까도록 해. 그가 말한다. 왜? 당신이 직접 까지? 그래. 그녀가 말한다. 누군가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인데도 내가 그 일을 선수할 것 같아? 그가 말한다. 심술하고는. 그녀가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당신 심술. 줄어들지도 않아. 그녀는 달걀을 받아 까기 시작한다. 제대로 까지지가 않는걸. 그녀가 말한다. 찬물에 담그는 것을 깜빡 잊었어. 그가 말한다. 요즘 들어 부쩍 금방증이 심해졌어. 하루는 냄비에 달걀을 넣은 후 불을 올리는 것을 잊고는 달걀이 있기를 기다린 적도 있어. 속이 제대로 삼겨지지도 않았군. 그녀가 말한다. 제대로 삼겨진 거야. 그가 말한다. 반숙을 한 거니까. 소금은 없어? 그녀가 묻는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종이봉지를 꺼낸다. 하지만 봉지 속에는 소금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소금이 모두 호주머니에 쏟아져 버렸어. 그가 말한다. 그는 호주머니를 털어 소금을 손바닥에 담는다. 먹어. 그는 그녀 앞으로 손바닥을 내민다. 찍어 먹기 꺼려지는데? 그녀가 말한다. 그럼 달걀을 삼킨 후 내 손바닥을 핥아먹던가? 그가 말한다. 그보다는 차라리 찍어 먹도록 할게. 그녀가 말한다. 그녀는 달걀 흰자 위를 그의 손바닥에 든 소금에 찍어 먹는다. 그런데 왜 삶은 달걀은 꼭 소금에다 찍어 먹는 걸까? 그가 말한다. 그냥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그녀가 말한다. 그녀는 노란 사위를 그에게 건네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걀을 입에 넣고 씹은 다음 삼킨다. 아침에 부엌에서 달걀이 담긴 물이 끓고 있는 것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 그가 말한다. 그런데 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들끓어 가라앉히기 어려운 생각들이 마치 머릿속이 머릿속을 떠나지 못하는 생각들로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 정리도 분류도 안 되는 생각들로 그리고는 마치 머리가 깨지며 그 생각들이 쏟아질 것처럼 머리가 아프지.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두드린다. 왜 그래? 그가 말한다. 목이 메여. 그녀가 말한다. 그래서 달걀을 먹은 것 같지 않아? 그가 묻는다. 이상하게도 달걀은 그것을 먹어 목이 메일 때에 비로소 먹은 것 같아진단 말이야. 그녀는 목이 메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는 물끄러미 그녀를 쳐다본다. 우리 같이 합칠까? 조금 후 침을 몇 번씩 삼킨 후 그녀가 말한다. 이 나이에 우리가 합친다고 누가 흉보지는 않겠지? 서로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런데 당신과 합친다고 좋은 점이 뭘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을까? 그녀가 말한다. 그것도 좋지. 그가 말한다. 그런데 당신과 합치지 않는다고 안 좋은 건 또 뭘까? 그럼 어쩌고 싶다는 거야? 그녀가 말한다. 아무래도 좋아. 나는. 그가 말한다. 그녀가 그를 흘겨본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지. 입장이라는 게 없어. 그녀가 말한다. 아니야. 분명한 입장이 있지. 아무래도 좋다는. 맞아. 아무런 입장이라는 게 없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지. 그가 말한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아직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 그녀가 말한다. 더 오래 살아도 아니면 오늘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당신은 나보다는 더 오래 살도록 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 죽어갔는지 보고 죽도록 해.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다물고 있다. 당신과 나란히 묻혔으면 좋겠어. 조금 후 그녀가 말한다. 아니, 그건 어렵겠지. 당신은 당신 마누라 옆에 나란히 눕힐 테니까. 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내 옆에 나란히 눕혀 있는 것도 괜찮겠는걸? 그가 말한다. 우리 셋이 그렇게 되는 것도 괜찮겠지? 그녀가 말한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땅에 묻히는 건 싫어. 그가 말한다. 그건 나도 그래. 그녀가 말한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먼 산을 바라본다. 그런데 염소란 놈은 말이야. 마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덕 위에서건 절벽 위에서건 꼭대기에 우뚝 서 있곤 한단 말이야. 마치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모든 것의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그가 말한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런다고 결코 제왕처럼 넘넘해 보이는 일은 없는데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멍히 먼 산을 바라본다.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한참 후 그녀가 묻는다. 들판을, 시내를, 산을, 하늘을 보고 있어. 그가 말한다. 그런데 펑퍼짐한 들판이, 그 들판 사이를 흐르는 시내가, 그 너머의 들판이, 그 들판 너머의 산이, 그 산 너머로 산에 가로막힌 하늘이 보일 뿐이야. 그게 다라는 듯이 그
그 모든 것들이 보란듯이 펼쳐져 있는 것이 보여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생략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듯 꽉 차 있어 그녀는 들판과 시내와 산과 하늘로 눈길을 옮긴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산에 가로막힌 하늘과 그 산 속에 갇힌 좁디좁은 평지와 평지 사이를 간신히 흐르는 시내뿐이다. 그 밖에 뭐가 더 필요하냐는 듯이 평생을 봐왔던 것들이 평생을 봐온 것으로는 모자라다는 듯이 그들은 그들 앞으로 보이는 것들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이렇게 그 하늘을, 시내를, 들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릴 적에 염소를 잘못 건드렸다가 그것이 나를 들이받는 바람에 논두렁 아래로 굴러떨어진 기억이 나는군. 그가 말한다. 염소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된 거야? 그녀가 말한다. 그날 살며시 염소에게 다가가 살며시 염소의 뿔을 쥐고 있었지. 염소가 자신의 뿔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말이야. 그리고 나 또한 내가 무언가의 뿔을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가 말한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에서인지 나를 들이받는 거야. 평소에는 그렇게도 겁이 많은 게 화가 나면 무모한 짓을 저지르기도 한단 말이야.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 어릴 때 저 들판에서 메뚜기 잡아먹던 거 기억나? 그녀가 말한다. 그래, 메뚜기에서부터 개구리까지 가재에서 뱀까지 잡아먹곤 했지. 그가 말한다. 나는 뱀은 못 먹어보았어. 그녀가 말한다. 무슨 맛이야, 뱀은? 그건 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설명하기 어려운 맛이야. 그가 말한다. 그런데 그거 알아? 그녀가 말한다. 뱀을 잘못 먹었다가는 뱀에 기생하는 벌레에 의해 살이 파먹히기도 한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생충이 10년도 넘게 살아남아서 머리 쪽으로 이동해왔으는 뇌 속을 파먹기도 한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군. 그리고 그거 기억나? 그가 묻는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6살 무렵에 모두가 발가벗은 채로 시내가 수양부들 나무 아래에서 남자의 여자의 짝을 지어 남자애가 수양부들 가지로 여자의 사타구니를 간지르면 여자애가 사타구니가 간지러운 나머지 먼저 오줌을 찍 싸게 한 편이 이기는 놀이 했던 거. 그래, 지금 생각하면 음탕한 짓인데 그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어. 그녀가 말한다. 그리고 옥수수 밭에서 우리가 그 짓 하던 거 생각나? 그래,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꼬드겨서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했지? 그가 말한다. 내가 당신을 꼬드겼다고? 그녀가 말한다. 나한테 눈독을 들인 게 누구인데? 어쨌든 그 후로 한동안 우리 둘 다 꽤나 밝혔지? 그가 말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 거의 잊혀진 이야기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 두 사람은 다시 아무 말이 없다. 옛 시절 생각하며 저 들판에 숨어 들어가 그 짓 다시 해볼 수는 없겠지? 그가 말한다. 그래, 그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져. 생각으로조차도. 그녀가 말한다. 지금의 이 들판도 그때의 들판은 아니겠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이 없다. 그는 몸을 뒤척인다. 뭔가 자극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 그가 말한다. 그러기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녀는 혀를 내민다. 이런 자극이. 그녀가 말한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가 말한다. 뭔가 그 자극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치를 떨 수 있는 자극.
그는 눈을 감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는 그를 가만히 쳐다본다. 무슨 생각을 해? 그녀가 말한다.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말한다. 내 마누라 몰래 우리가 만났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만 해도 당신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는데 마누라가 우리 사이를 의심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는 못했지 몇 가지 단서를 남겨놓기까지 했는데도 어쩌면 그냥 모르는 척 했는지도 몰라. 그랬을 수도 있겠지. 두 사람은 잠시 그들 앞의 들판을 바라본다. 올해는 풍년이 든 것 같지 않아. 그녀가 말한다. 흉년 같지는 않아 보이는군. 그가 말한다. 나한테야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본다. 조금 후 그가 배를 움켜쥔다. 배가 이상해. 아파?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뭔가가 꾸물거리며 기어다니는 것만 같아. 회충 있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생일날 회충약 먹었는데 생일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딴 건 못 먹고 회충약만 먹었어. 그날따라 속이 좋지 않았으니까. 아들이 생일 챙겨주지 않았어? 그녀가 묻는다. 챙겨주지 못하게 했지. 생일을 챙겨준다는 게 아들놈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생일 따위는 챙겨 먹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가 말한다. 회충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회충약 먹는다고 회충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녀가 말한다. 회충은 끈질기게 살아남으니까. 혹시 뱀을 먹어 생긴 회충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얘기는 하지 마. 그가 말한다. 곧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누가 걱정이 된대? 그녀가 말한다. 이제 두 사람은 가까이 시내를 바라본다. 고둥을 줍던 아낙들이 떠나기 시작하는군. 그가 말한다. 좀 더 있다가 가도 될 텐데 지금껏 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가버리는군. 다들 오늘 저녁에는 고둥국을 끓여 먹겠지? 그래, 맛있는 고둥국을 식구대로 둘러앉아 먹겠지? 한 그릇으로 모자라는 듯이 두 그릇씩 먹겠지? 그렇게 고둥국이 먹고 싶으면 내가 끓여줄 수도 있어. 그녀가 말한다. 그 얘기를 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 한 번도 끓여주지 않는 거야? 그가 말한다.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해. 그녀가 말한다. 그런데 나도 이제 더 이상 뭘 하는 게 귀찮아.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뭘 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 다시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다. 그만 갈까? 한참 후 그녀가 말한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 그가 말한다. 조금 더 있다가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 아무 차이도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 차이라곤 없는 차이가 빚어질 뿐일 테니까. 두 사람은 고둥을 잡던 아낙들이 떠나간 시내를 바라본다. 물살이 좀 더 빨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녀가 말한다. 모르겠는걸. 어쩐지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들려. 그녀가 말한다. 조금 후 그녀는 시선을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저기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게 보이는군. 어디?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바라본다. 그렇게 손가락만 바라보면 어떻게?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아야지. 그녀가 말한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본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날아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가 말한다. 저기 저렇게 날아가잖아.
그녀가 말한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다 해서 몇 마리야? 그가 말한다. 가만히 있어 보아. 그녀가 말한다.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열 마리가 넘어. 열한 마리, 열두 마리. 열 마리도 넘는다고? 열 마리도 넘는 기러기떼가 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장관이겠군. 조용히 좀 하라니까 그만 세는 걸 놓쳐버렸잖아. 그녀는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더 못 세겠어. 그녀가 말한다. 그만해. 뭐 그게 그렇게 셀 만한 것이라고 세고 있는 거야? 그가 말한다. 한꺼번에 다 세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 그녀가 말한다. 무슨 모양을 이루고 있어? 시옷자 편대를 이루어 날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기러기떼 전부가 한 마리로밖에는 안 보여. 하나의 점으로밖에는. 그녀는 고개를 떨군다. 정말로 기러기떼가 날아가긴 한 거야? 그가 말한다. 내가 날아가지도 않은 기러기떼를 날아갔다고 할까봐? 당신처럼? 그녀가 말한다. 그녀는 다시 하늘을 쳐다본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마리가 하나로 보인 그 한 마리도 사라져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금방 없어질 거면 뭐하러 모습을 나타낸 거지? 또 다른 기러기떼는 안 보여? 그가 묻는다. 안 보여. 더 이상은. 그녀가 말한다. 그걸로 달하는 듯이. 어디에도? 그가 말한다. 어디에도 안 보여. 하늘이 그냥 텅 빈 느낌이야. 텅 빈 것으로 꽉 채워진 것처럼.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진다.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르고 있는 게 보이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꺼번에 여러 마리가 뛰어오르기도 해. 그렇게 뛰어올라 어쩌겠다는 건지. 하지만 그는 그의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다. 이제 그만 갈까? 조금 후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대로 앉아있다. 그가 몸을 움츠린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말한다. 약간 한기가 드는 게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온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 판단이 옳았던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이 없다. 어쩐지 내년에는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도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는 것을 들을 수도 없을 것만 같아. 그가 말한다. 내가 그렇게 된다 해도 기러기떼는 저 위를 날아가겠지? 궁상 좀 떨지 마. 그녀가 말한다. 내년에도 기러기떼는 저렇게 날아갈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날아가는 것을 당신이 볼 수는 없다 해도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것을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을 당신이 들을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나 또한 당신이 이렇게 궁상을 떠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 아니, 궁상이 좀 더 심해진 것을 보게 되겠지. 두 사람은 다시 아무 말이 없다. 서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네. 조금 후 그녀가 말한다. 그는 하늘을 쳐다본다. 노을이 지는 건 보이는군. 그가 말한다. 그런데 노을이 붉은 이유를 알아? 몰라. 그녀가 말한다. 공중의 수증기가 햇빛을 받아 붉게 보이는 거야. 그렇다고 왜 붉어? 그렇다고 왜 붉다니? 그래서 붉은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그것까지는 나도 몰라. 내가 아는 건 공중의 수증기가 햇빛을 받으면 붉게 보인다는 거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동안 노을이 지기 시작하며 땅에서 시작된 어둠이 하늘로 번져간다.
그는 어두워지고 있는 하늘을 쳐다본다.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의 그 생생한 느낌은 오간데 없고 모든 것이 너무도 더없이 어렴풋하게 느껴져 희석된 것처럼 그가 말한다. 모든 것이 간신히 느껴질 뿐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한 오늘 하루가 아직 다하지도 않은 하루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까마득하게 아주 오래전의 어느 날처럼 그가 중얼거린다. 간신히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시절의 어느 날처럼 다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다. 이제 그만 가도 되겠지? 노을까지 졌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딴 생각에 빠져있다. 이제 밤이 시작된 건가? 한참 후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딴 생각에 빠져있다. 그 사이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달이 떠오르면 그때 일어나도록 하지. 완전히 어두워서 옆에 있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다는 듯 그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는 듯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듯 그가 중얼거린다. 그런데 별은 없고 달만 떠있는 하늘은 어쩐지 이상해 보여. 그 하늘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져. 마치 그 달이 하늘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늘이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이상한 기분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지.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린다. 이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것 또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 그의 중얼거림 위로 그녀의 중얼거림이 포개진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뛰어오르고 있는 것만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가 중얼거린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하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군. 내 귀에는 가끔은 이렇게 내가 하는 나의 육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마치 다른 누군가가 내 귀에다 대고 내 귀속까지 들리지 않는 귀속말을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과연 내가 무슨 말인가를 하고나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그녀는 그 사이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이제 어둠 속에 파묻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는 눈길을 들어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을 같이 바라본다. 바로 이 순간까지도 일생을 나는 딴청 부리며 살아온 것만 같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가 중얼거린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삶이 구사일생처럼 여겨지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어쩌자고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중얼거림 속으로 숨어들기라도 하려는 듯 잠시 그가 중얼거림을 멈춘다. 마치 체인이 벗겨진 페달을 밟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헛바퀴가 도는 것처럼 모든 게 겉돌고 있는 것만 같아. 그가 다시 중얼거린다. 그때 서편 하늘 위로 금음달이 떠오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꿈쩍도 않고 그대로 앉아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 사이 그들 위로는 어두운 하늘에 또 다른 기러기 떼가 날아가고 있다. 그들은 볼 수 없게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이